이렇게 미친 악백들이 했거든요. 은지 느낌은 야 박상우가 평화했는데 될 것 같았거든요. 야 유이치는 유이치에서 전진팩토리를 예 연습 과정에서 절대 알아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명호 선수 뭐 미네랄 2편까지도 정찰을 하긴 하였지만 예 아 전진팩토리는 생각을 못했고요. 아 며느리도 모를 위치였어요. 예. 그렇네요. 예. 어디서 이런 예. 아니 흔하게 듣는 표현인데 예. 어디서 20대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아니 엄태경 의원한테 난 모르겠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뭐 그 예쁜 딸이 있는 뭐 김정돈 의원은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어쨌든 정보도 됐으니까 3탱크를 보자마자 바로 빼주긴 하였어요. 하지만 배터리도 없는 상황이었고 약간 여기서 드라곤 숫자가 벌처와 마인 대박을 이용해서 많이 잃어버려서 아 경기 좀 어렵겠다. 아 추가적인 벌처에 본진까지 밀리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 지금 보면은 이제 박상훈 선수가 뭐 경기를 마무리할 수도 좀 있었겠다라고 이제 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뛰쳐나온 프로브가 제가 한 11개 정도를 세워봤거든요. 근데 지금 잡힌 프로브 숫자가 또 3개예요 14개 정도를 잡히고 나서 앞마당 넥서스도 파괴를 당했습니다. 뭐 박상훈 선수가 웬만하면 경기 잡겠구나 라고 그래서 생각을 한 건데 뭐 지금도 이제 드라군이 공을 이제 넥서스 쪽으로 던졌고요. 근데 아 이게 3개트 4개트 빨리 늘렸던 선택이 되게 좋았네요. 송병우 선수가 좀 막막하게 프로브 쉬면서 게이트웨이를 일찌감치 좀 늘려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본진 게이트웨이 점령을 당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야 여기서 4개트에서 드라군 한 번에 나와서 딱 1.4 제대로 잘해주면서 드라군도 잡아먹고 앞마당 넥서스도 파괴하고 프로브도 14기 이상 잡고 아 이거 뭐 박상훈 선수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고 차라리 그냥 이 3탱크를 살려오는 선택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3탱크를 살려오면서 팩토리는 다시 본진 쪽으로 돌아오고 가지고 있는 벌터로 송병우 선수가 압박을 들어온다면 계속 벌터로 빈집 들어오면 송병우 선수 압박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박상훈 선수가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 뻔했는데 박상우도 이런 식으로 경기 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자, 거기서 던져야, 이제 성병이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뒤집을 거 없이 그랬는데, 거기서 뒤집었으니까 역시 성병고, 뭐가 다릅니다. 자, 성병구가 만들어 놓은 이 정근 같은 기회, 살려야 되는데요. 살리기 위해서 요즘 부진합니다만, 자매만에게 카드가 되었습니다. 예, 네, 삼성에 속한 이번 경기가, 예, 네, 포스트 시즌 거의 뭐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승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패하게 된다면 삼성에 포스트 시즌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되고요. 거기다가, 차명환 선수가 최근에 이제 개인리그 탈락도 그렇고 프로리그 5연패도 그렇고 대전구전 5연패 이런 상황에서 왜 차명환 선수가 나왔습니까? 차명환 선수가 살아나야 희망 포스트 희망도 희망이 되는 것이고 차명환이 죽으면 삼성전자칸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은 차명환도 살고 삼성전자칸 같이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차명환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차명환이 죽으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종대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또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박영현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뭐 김성태 선수야 진짜 아, 이렇게 에이스 결정전에 나올 만큼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뭐 이스토르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 가장 강력한 에이스 박상우가 맞지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김성태도 에이스 결정전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성태 얼굴도 지금 표정도 좋고 1승도 챙겼겠다. 마무리 차명환도 얼굴이 좋네요. 네. 예. 딱 마무리를 해주면 아, 이스토르 진짜 아 걱정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양선들 지금 경기 중간 다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양팀 모두 반드시게 됩니다. 이겨야 포스트 들어가는 그 시나리오가 신락 같은 희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차명화 던전 지정입니다. 자, 에이스 결정전 흰색 매번 심판의 날입니다. 위에 맞서는 김동대 오늘 허영무 잡으면서 아주 오늘 건져줬습니다. 김동대 저 김성현 선수가 제목도 좋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스트로가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칸의 차명화 선수 개인 리그의 패배도 그렇고 프로리그에서도 계속 연패로 빠지는 모습
오늘만큼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오버헤드 방향은 아 이거 엇갈리는데 양 선수들. 예, 차명환 선수가 저구전 지금 5연패, 최근 10경기가 7연패. 개인적으로 차명환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거든요. 이 연패 탈출을 꼭 해내야 되겠고요. 아, 이 첫 서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 차명환 빗나가고 있어요. 아, 아프님. 아, 김가을 감독도 저그저그 전에 달인이었는데 딱 보면 이게 어디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그 출신이다 보니까 아 위치별로는 이제 오버로드 정찰은 좀 우리 팀에게 좀 웃어주지 않구나. 이렇게 좀 표정이 좀 어두운 네. 모습이고. 야 일단 차명환 선수가 선 스포니풀, 예, 오버로드 그리고 스포니풀을 딱 누르는 짓는 모습인데 김성자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예, 12풀 정도만 하더라도 오버로드 첫 정찰에 성공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이점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12드로 앞마당에 처리만 아니면 되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스프링풀 지어야 되는데 드론이 이거 12드로 앞마당 스프링풀 12드로 앞마당! 12드로 앞마당! 야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 상대방이 그 차명한 선수가 9드로 스프링풀이면 굉장히 위협적인데 9오버 스프링풀이면 그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로 간다면은 본진과 앞마당이 떨어져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약간 안 좋아요. 아 이게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막기 굉장히 어려워 보일 것 같고요. 저글링이 다른 지역으로 달리는 선택이 좀 나와줘야지 김성대 선수가 좀 더 이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로 방향으로 먼저 안 가고 그러면 세로로 다섯 개인 가고 한 개를 네. 대가던지라는 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스피드업을 누른 듯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예, 드론 한 개 미리 빼면서 가스 조절, 미네랄 조절 해주면서요. 야 오버로드 서로 교차당하고 아 교차되고 오버로드 서로 교차되면 저글링 바로 아래로 달릴 네, 수가 있어. 아래로 달리죠. 봤대 이제 발이 어떻게 다 달립니다 이제. 봤어요. 게다가 육 저글링이 나온 거를 지금 오버로드 시야로 이제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데 못 받네요. 아, 예, 봤어요. 취소했습니다. 일단 성큰 하나 본진에 건설하면서 아, 레어 타임을 맞추고요. 예. 레어 타임 빨리 가고요. 본진과 앞마당이 그 너무 떨어져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이제 김성현 선수가 그 깔끔한 그냥 포기를 했고요. 그나마 이게 첫 번째 힘입니다. 몰랐으면은 이거 앞마당 가져가다 죽었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저글링 나온 것을 봤기 때문에 예, 무리하게 앞마당 돌리지 않는 선택 좋고 이거 뭐 무리하게 앞마당 그냥 돌렸으면은 해철이 그냥 1.4를 통해서 파괴될 가능성도 좀 있었고요. 서쿤! 뭐 안 만들어요 서쿤 깨집니까? 아 위쪽으로 드론이 올라가면 아 드론 위기가 지금 약간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야 이거 아, 드론까지? 바뀌는데요? 바뀌는데 전략 보였다 드론 잡혔죠? 야 이거 바뀌는데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아 김성대 네. 결국에 빌드 싸움에서 예 테크트리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 또 저글링 스피드업이 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차명 선수 예 공격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면 되거든요 지금요. 아 상당히 많이 불리해졌어요. 뭐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스파이어 테크를 못 따라붙기 때문에 앞마당을 들어갈 수도 없고 김성대는 아 너무 과감한 빌드였죠.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되고 이렇게까지 밀릴 리가 없었거든요. 예. 예, 오버로드 정찰에 이제 첫 번째 정찰에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근데 과감한 빌드 선택이 결국에는 차명한의 날카로운 공격에 예, 무너지는 모습인 예, 것 같습니다. 결국에 빌드의 차이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첫 서치인데 빌드의 차이에서 좀 갈리다 보니까 이 김성대 선수가 아무리 그 첫 번째로 정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글링 막아내고 이제 역공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쿤 하나로 그냥 방어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도 저글링으로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차명환 선수가 야, 저글링 스피드업이 또 완료가 되다 보니까 계속 자신 입맛대로 컨트롤해주고 있어요. 네. 차명환 선수 아 이거 장면하겠는데요. 아 차명환이 연패 네. 탈출함과 동시에 아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뮤탈 나올 것도 저글링으로 끝나겠는데요. 야 김성대 선수 아쉽죠. 네. 네, 분위기 좋았는데 분위기는 내가 더 좋은데 이번 경기 아 너무 아쉽죠. 네, 저그대 빌드의 가위바위보 시즈. 아 삼성전자와 이스트의 대결 아 삼성전자가 여기서 빌드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요즘 과감하게 한 게 문제였습니다. 네, 다른 맵이었으면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앞마당 해처리 지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심판의 날은 게스멀티 쪽에 해처리를 건설하게 되면 너무 멀어요. 멀다 보니까 해처리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명은 저글링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죠. 야 정말 저그대적은 정말 몰라요. 그리고 이스트로는 애결수트로 이 에이스 결정전 정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스트로. 네. 아, 정말 안타깝게 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참 그런데 삼성전자 진짜 귀중한 1승입니다. 이스트로의 1패는 뭐 안타깝게 삼성전자는 뭐 이스트로의 1패 아쉬워할 건 좀 안타까울 일뿐만 아니라 이겨도 문제인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네, 차명환 선수가
예, 뭐 지옥에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예, 7연패 중이었고 공식적 7연패 중이었고 적어도 적어도 5연패를 끊었다는 점에서 삼성적합 위안을 삼고 삼성적합 앞으로 조금 더 보여줄 판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접전 애결로 많이 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판 미라클 한때 아이스 투박에서 보여줬던 건 미라클만 보여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장동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아직 절대로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양 팀 다 포기할 단계가 아니고 물론 3대5로 이기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하지만 예,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정말 값진 승리를 발판 삼아서 삼성전자칸이 남은 경기를 모조리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앞선 화면에서도 예, 김가을 감독 약간 우스꽃이 보였잖아요. 오늘 예, 만족한다는 거예요. 에이스 결정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는 거둬서 승점은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예, 테란 라인의 조기석 선수가 나와서 고시전 첫 승도 거두고 그리고 부진했던 차명 선수도 승리도 거뒀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 그럼 간판 막상으로 또 간판 손병구가 잡게 됐고요. 자, 필드는 극명히 나는 상태. 지금 김성대 시선입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 빌드에서 많이 엇갈린 상황이고 저글링을 본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뭐 테크트리가 이미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보자마자 바로 홍입니다 이거요. 예. 그렇죠. 그냥 뭐 다른 맵이었으면 네, 정말 투홈맵 같은 경우에서는 앞마당 해처리를 뭐 드론으로 시간 끌면서 지키면서 최대한 투 해처리를 활용해서 라바로 활용해서 역전을 좀 노릴 수가 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네, 김 선수의 일단 해처리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야, 이 부분에서도 코로니의 위치가 예, 게스톤 오른편 아래다 보니까 드론이 게스톤을 클릭했을 때 완벽하게 성코로니를 에어싸는 그림을 가지지 못했어요. 만약에 게스톤 왼쪽 아래에 성코로니를 건설했다면 예, 이 한칸 위쪽에요. 예, 게스톤 바로 아래에 성코로니를 건설했다면 드론을 딱 클릭을 했을 때 붙여서 에어쌀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연습이 안 됐냐면 이건 연습이 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쪽 그냥 바깥쪽에 나가 있는 미네랄 클릭을 했는데 드론이 그 성품과 게스톤 그 사이를 경유해가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거의 한 70% 이상이 위쪽을 그냥 경유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딱히 진짜 이 상황만 놓고 연습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순간적인 대처는 되게 좋았는데 최대한 더 빠르게 성품 콜로니를 짓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늦게 짓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지어야 되는데 상대방 빌드도 모르는데 그 전에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저글링 딱 보자마자 지은 건데 동선도 가깝고 아 이거는 진짜 김성대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앞에서 뭐 빌드 그렇게 했으니까 이 운명이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결정된 거이거든요. 만약에 김성대 선수가 뭐 선스포니콜을 선택을 했다면은 그런 꼼꼼한 스포니콜 위치라든지 성코로니 위치까지 생각을 했을 텐데 12드로 앞마당 가져가는데 상대방이 선스포니콜을 할 거 빠른 구드론 스포니콜이라든지 고어보 스포니콜을 할 거라고는 또 예상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12 앞마당 가져갔던 거였거든요. 네. 아 이렇게 털리고 말았고요. 자 이래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아 진짜 엎치락 뒤치락 난타전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그 송병구의 승리도 차명환의 승리도 예 눈에 띄긴 하죠. 이 조기석의 승리가 아무래도 더 눈에 띕니다. 테란이기 때문에 더 그래. 테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진짜 조기석 선수가 삼성전자과 테란 라인의 그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값진 승리예요. 네. 자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해서 3대2 막판까지 가는 승부 끝에 3대2로 이스트를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삼성전자 칸의 6강 진입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랭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동시에 진행했던 경기는 SK텔레콤이 CJ를 3대0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것까지 포함해서 랭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그럼 SK텔레콤이 아, 뒤바뀌었어요. 네, 아, 멀리 달아났고요. 예. 삼성전자칸과 이제 이슈로는 순위가 약간 좀 뒤바뀐 느낌이 있죠. 이슈로가 위에 있었는데 뒤바뀌었고요. 네, 일단 승률 면에서 삼성전자칸이 이제 앞서기 때문에 9위로 올라갔고 야, CJ가 6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와, 그런데 SK가 CJ를 딱 잡아주면서 그래서 네, 4위 딱 네, 4위로 올라간 모습이에요. 6위에서 4위로 올라갔어요. 네. 6위, 5위 팀들의 승률이 떨어져야 아래 팀들 이스로 삼성 화승 웅진이 웃습니다. 8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랭킹을 받고 이번 주는 또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대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위메이드 지금 딱 6등 턱걸이 하고 있거든. 위메이드 나와요 내일. 그렇죠. 위메이드 뭐 분위기 상당히 좋고 뭐 연승은 끊겼지만 그래도 계속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MC김 효로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군의 이스와 KT 롤스타워가 이제 경기를 합니다. 6월 7일 내일 모레 월요일에 대결하고요. 이제 화요일과 이제 수요일 경기 CJ와 삼성칸. 아 오늘 이긴 삼성전자 안타깝게 좀 참패한 CJ예요. 그렇죠. CJ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쉽죠. 4위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연승이 좀 끊겼다는 것을 위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좀 위한 삼아야 되겠고 삼성전자 칸
이번 경기도 마지막이에요. 포스트 시즌 특히 CJ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지 그 희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하이스트라는 매 경기가 마지막입니다. 다 이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마나. 예, 위메이드도 좀 더 분발해야 되겠고 하이투도 포기하면 안 되죠. 아무리 밑에 있다 그래도 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신한행 프로리그 090 시즌을 보내드렸고 이제 오후 5시부터는 스페셜 포스 프로리그가 이어집니다. 이스트로와 KT 롤스터, 우리 SK텔레콤과 아처. 이스트로는 여기서라도 스페셜 포스에서라도 분을 좀 풀어야 되고 SK텔레콤 하루 종일 이기는 경기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스페셜 포스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일요일 경기죠. 위메이드와 MC테이블의 경기로 돌아올 거라고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용호 강민 캐스터 정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